3번. 7x, 자, 7x 플러스 y, 그 다음에 kx 플러스, 자, 3y. 이거에 x 제곱에 계수하고 뭐하고? xy. 그치, x 제곱에 계수하고 xy에 계수가 뭐하는 얘기야? 같다, 이 말이지, 그치? 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곱하니까 뭐가 되겠어? 7k, 이게 이제 x 제곱의 계수가 되겠지. 네. 그럼 xy의 계수는 v자지, v자, 이렇게. 네.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러면 곱하면 뭐가 됩니까? k.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21. 21. 두 개가 뭐하다? 같대요. 같다, 이런 말이 되겠지. 네. 그쵸? 맞죠? 네. 그러면 6k가 뭐야? 21이지. 네. 그럼 k는 뭐가 되겠어? 3으로 약분하면 2분의 7. 쌤. 응? 어? 또, 와,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돼. 왜? 아니, 계산기도 두들겼거든요? 응. 제가 뭘 잘못 본 것 같아요, 숫자를. 어쩐지 여기는 답이랑 너무 이상하다 했어요. 뭔가 이상해갖고. 하여튼 쌤 풀어보면 되게 쉽게 풀어. 근데 이거 맞잖아, 이게. 네, 맞아요. 다 그렇게 나왔었어요. 자, 다음. 아, 정말. 몇 번 해볼까? 아주 많죠. 응. 64쪽이에요. 60, 잠깐만. 64쪽에. 1번부터 일단 해주세요. 1번부터? 네. 자. 어쨌든 C단계 문제를 가지고 네가 이제 업그레이드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C단계 문제 풀 때 좀 더 즐거워해. 기억할 거. 왜? 얘가 나를 뭐 할 거니까? 쑥쑥 키워주래야 얘가. 수학 실력을. 알겠지? 네. 사실 뭐 B단계는 뭐 그냥 한 번 정도 보고 나면 다 알겠지? 네. 근데 시간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자, 일단은 보자.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얘가 A. 자, A라고 돼 있고 얘가 루트 2라고 돼 있네. 그렇지? 네. 그 다음에 얘가 B. B가 뭐라고 돼 있어? 루트 3. 루트 3 돼 있어. 그 다음에 A, 자, A하고 B의 이제 가운데를 뭐라 그러자? 얘를 하자, M이라고. 그쵸? 네. 그 다음에 A하고 M의 가운데를 뭐라 그러자? N. N이라고 하자는 얘기지. 네. 그랬을 때 N에 대응하는 수가 뭐냐, 그 얘기지. 네. 자, 그러면 M은, 잘 봐봐, M은 A하고 B의 뭐야? 평균. 뭐라고? 평균. 평균. 네. 맞잖아. 두 개를 더하는 걸 뭘로 나누는데? 1로 나누면 되겠지. 네. 잘 보세요. 근데 이게 중점이라는 건데, 자, 중점. 중점이 뭐냐면 가운데 점이야. 무슨 점이라고? 가운데 점. 얘가 네. 1이야. 얘가 3이야. 그럼 가운데 점은 뭐냐고? 2요. 왜 2가 나왔냐? 얘하고 얘를 뭐 하는 거를? 더해요. 더하는 거를 뭘로 나눠? 2. 2로 나눠. 얘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제 두 개를 더했으니까 2로 나눠.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중점이나, 쌤이 얘기했어, 무게중심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고? 평균의 개념으로 보면 돼요. 알겠어? 네. 나중에 이제 뭐 배울 텐데 무게중심은 아무튼 하여튼 평균이라고, 평균. 알겠어? 네. 자, 그러면 M은 그러면 뭐냐? M이라는 거는 자, 평균의 개념이니까 루트 2하고 루트 3은 뭐해? 토해요. 토해. 이걸 뭘로 나눠? 2. 이게 M이야. 네. 그러면 저 N은? N은 뭐야? N은? A하고 M. M의 더한 거. 평균 얘기잖아. 그냥 그래. 네. 평균. 그러면 A가 뭐야? 루트 2. 루트 2 더하기. 얘는 뭐야? 2분의 2 루트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얘를 뭘로 나눈 거? 이렇게. 되니 안 되니? 돼요. 됐죠? 네. 그러면은 이럴 때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뭐냐면, 아니다. 자, 일단 이거 통분해, 통분. 통분해야 되겠지? 네. 근데 통분하는 것보다도 자, 3분의 2 분의 만약에 뭐 2분의 자, 5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치? 네. 이거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계산해? 여기 이거 분수야, 분수지. 네. 이거 계산하는 거 알아볼라? 저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하는 게 일반적이야. 네. 근데 그건 이제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고. 네. 어, 세훈이 그렇게 안 해요. 네. 그럼 어떻게 하냐? 생각을 해봐. 우리가 분수만 모아면 되겠어. 없애주면 좋겠지. 네. 그러면 2하고 3을 어떻게 없애야 돼? 동시에 없애야 되겠지. 네. 그 동시에 없애는 게 뭐가 되겠니? 6. 6. 무슨 말이야? 여기다가도 6을 곱해줘? 여기다 뭘 곱해줘? 6.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야? 네.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나쁘니까 뭐야? 2. 4분의.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약 3, 5? 15. 다. 이게 훨씬 더 편해. 네. 그러니까는 분모에 뭘 곱해주면 되는 거야? 최소공에서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분모가 뭐가 되지? 없어지지 않아?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자, 이런 계산에서 이렇게 이제 왜 편하냐면, 네가 나중에 훨씬 더 복잡한 것도 만나게 될 거라고. 네. 보통은 이제 이걸 통분하라고, 통분. 네. 통분하지 마. 힘들게. 이렇게 써서 힘들게 해. 자,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네. 그럼 얘는 분모가 뭐야? 1. 얘는 분모가 뭐야? 2. 얘는 분모가 뭐야? 1. 1. 그럼 그것들의 최소공개수는 뭐야? 2요. 그치, 2를 어디서 곱해주는 거야? 각 항에다가. 네. 그럼 여기다가도 뭘 곱해줘? 2. 그럼 뭐가 되겠어? 4. 4분의. 여기다도 뭐 곱해줘? 2. 그럼 뭐가 되겠어? 2 루트 2. 여기다도 뭐 곱해줘? 2. 그럼 뭐가 되겠어? 루트 2 플러스 루트 3. 그럼 끝났네. 4분의 루트 2, 두 개 루트 2 하나. 3 루트 2. 응. 플러스 루트? 3. 다. 오! 오! 통분 같은 거 하지 마. 귀찮게 왜 해. 오, 됐어요. 됐어? 네. 알겠어? 무슨 말이지? 네. 이거를 통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나오는 게 바로 얘야. 근데 그 방법보다는 이게 훨씬 더 뭐해? 편해. 똑같이 분모의 뭐를 최소공개수로 곱해주는 게. 고등학교 올라가면 진짜 기상천외한 식들을 많이 만날 거고 그걸 계산하고 할 거거든. 네. 반드시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네. 됐지? 네. 그래서 선생님 이제 한 가지만 더 이거 지웠나요? 네. 지워도 되지? 어. 이 방법 봐봐. 네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할 것만 딱 해오면 쌤이 진짜 재밌게 수업 알려줄게. 만약 예를 들어서 뭐 뭐라고 해볼까? b 뭐 분의 뭐 3a 플러스 4 이런 거 이제 계산해보면 이렇게 한다고.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거든? 네. 복잡하게 하나도 없다고. 자, 분모가 여기는 뭐야? 2a. 얘는 얼마야? 1. 여기는 얼마야? b. 얘는 1이잖아. 1은 상관없잖아. 네. 그리고 각 항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 2a, b를 곱해주면 돼. 네. 그럼 2a를 곱하면 얘는 뭐가 되겠어? 4b. 그렇지, 4b. 오케이. 4b. 더하기 얘는 뭐가 되겠어? 6a. 6a, b. 얘는 뭐가 되겠어? 2a를 곱하는 거지? 네. 6a 뭐? 제곱. 2a를 곱하는 거지? 네. 8a. 끝났네. 5. 5? 맞잖아. 네. 근데 이걸 보통 어떻게 한다고? 이거 통분해. 통분하면 어떻게 돼? 2a 분해. 통분하니까 4 더하기 곱해서 6a 분해. 통분해. b분해 3a 플러스 뭐? 4b.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럼 이렇게 곱하는 거야. 이렇게 곱하면 뭐가 돼? 4b. 4b 분의 6ab. 네. 이렇게 곱해. 그치? 네. 그럼 6a 뭐? 제곱 더하기 뭐가 되는 거야? 8ab. 8ab. 아, 어떤 게 편해? 위에 거예요. 당연히 선생님 직관적으로 한 번에 딱 와버리니까 그냥 편하게 해야지 수학을. 틀릴 게 뭐 있어. 다음 그거랑요. 그 밑에 2번이요. 412번? 네,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문제가. 자, 얘를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과 그 대각선으로 이루어진 뭐가 있다고? 도로망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 안 그래? 네. 그래서 P에서 Q까지 가는데 최단거리를 A식으로 나타내는 얘기잖아. 네. 이게 뭔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자, 쌤이 일단 뭐 다 그릴 건 아니고 자, P에서 Q까지 갈 거지.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러면 얘는 자,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야. 네. 그런데 얘는 뭐가 있을 때만, 대각선이 있을 때만 가야 되겠지. 네. 그치? 네. 자, 최단거리라는 거는 뭐냐면, 최단거리는 당연히 가장 적게 이용해서 가는 얘기가 되겠지. 네. 그 생각을 한번 해봐. 당연히 여기 이제 A라는 점에서 B까지 가는데 이렇게 가면 몇 번에 가? 한 번에 가지. 네. 근데 이렇게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이렇게 몇 번에서 가야 되는 거야? 두 번. 그럼 당연히 대각선이 있으면 무조건 뭘 이용해야 돼? 대각선을 이용해야 되겠지. 네. 얘가 한 번에 가는 거니까 좀 길이가, 왜 그러냐면은 얘는 A고 얘는 A잖아. 네. 그럼 이렇게 가는 거는 뭐가 되니? EA가 되는 거지. 네. 얘는 뭐가 돼? 루트 2A지. 네. 그럼 당연히 EA하고 루트 2A 어떤 게 더 가까워? 루트 이게 가깝지. 네. 그래서 일단은 P에서 Q를 가는데 대각선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몇 가지가 있겠어? 대각선을. 대각선은 몇 개를 이용할 수 있겠니? 세 개를 이용할 수가 있겠지. 네. 왜? 이쪽에 이렇게 하나, 두 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네. 이쪽에.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마지막에 대각선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대각선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무조건 뭘 이용해야 돼? 대각선. 당연히 대각선을 이용해야 돼. 그럼 대각선은 당연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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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세 개는 무조건 뭐 한다는 얘기야?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당연히 얘가 뭐야? 루트 2A. 얘도 뭐가 돼? 루트 2A. 얘도 뭐가 돼? 루트 2A가 되겠죠. 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럼 나머지 길은 어쩔 수 없어. 어떻게 가야 돼? 그냥 오른쪽 아니면 아래로 가야 되겠지. 네. 그럼 자, 이쪽을 가려면 당연히 몇 번? 한 번? 두 번. 두 번. 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몇 번? 한 번? 두 번 이렇게 돼야 되겠지. 네. 결론적으로 이런 식의 길을 이용할 때 뭐가 된다는 얘기야? 최단거리로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네. 이해되겠어요? 네. 그럼 결론적으로 얘네들은 무조건 뭐니까 그냥? A. A니까. 그럼 A가 몇 번? 네 번. 4A 더하기. 루트 2A가 몇 개? 세 개. 3 루트 2A. 그래서 뭐 보통 이런 거는 AA가 똑같이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때는 A로 보통 이렇게 묶어주는 거야, 묶어줘요. 네. 우리가 이제 다음 단원에서 이제 뭐 배울 거긴 할 건데, 똑같은 거 있는 걸 두 번 써주는 걸 원치 않아, 수학에서는. 그럼 똑같은 걸 묶어내는 거야. 네. 그럼 얘는 뭐만 남아? 4. 4. 얘는 뭐만 남아? 3루트 2.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답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야. 이해되겠어요? 네. 오케이. 재밌지? 네. 그래. 자, 다음. 아, 그 밑에 거요. 313번? 네. 오케이. 아니, 모르는 거는 당연히 물어보는 거야. 그러려고 여기 오는 건데. 네. 모르는 걸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괜히 뭐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뭐 친구 한 명이 오더라도 창피하거나 그럴 일이 없어. 아니, 다 알면 뭐하러 와가지고. 모르니까 오는 거 아니야? 네. 자, 3일 때. 뭐라고 그랬니? 이거 구하라고 그랬지? 네. 그럼 얘를 봐라. 자, 루트 A 분의 B 더하기 루트 뭐라고? B 분의 A. 자, AB가 둘 다 양수지? 네. 자, 이렇게 한 집에 살다가 네. 네가 나이를 먹어. 그럼 엄마가 뭐하라고 그래? 결혼하라. 아, 네. 그래서 내보냈어? 네. 내보내면 어떻게 돼? 이렇게 따로 살아야 되게 따로 되게 따로. 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여기 살겠지?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이걸로 계산해 주면 되는 거지. 네. 그럼 이거는 통보를 어쩔 수 없이 이걸 해야 돼. 네. 이것도 통보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네. 그럼 얘는 통보는 어떻게 하는 거야? 최소공식. 통보는? 아, 감. 이게 통보공식이야. 네. 이렇게는 곱하라고 우리 안 그래? 맞아요. 그럼 루트 뭐가 돼? A. 루트 A 루트 B가 되겠지. 됐어 네. 안 됐어? 맞아요. 이렇게 곱하면 뭐가 됩니까? A. A. 이렇게 곱하면 B. 이렇게 되겠네. 네. 됐어요? 네. 그러면 얘는 자, 따로 살다가 네. 엄마 집에 놀러 갈 게 있어 없어? 있어요. 오케이. 그렇지.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오 됐어요. 자, A가 B가 얼마라고요? 12. 얘는 12. 얘는 얼마? 3.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루트 3분의 12. 12. 그치? 네. 여기다가 루트 3 곱해줘?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원래 네.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지. 네. 얘가 4, 3, 12잖아. 네.
빼고 뭐가 되는 거야? 4. 루트 3. 오케이. 그거랑요. 네. 아까 그거지? 이거 419번이 확률이어서 못 풀었고요. 재미는 넘기고 414번이요. 414번? 갑자기? 네. 네. 갑자기 얘기하고 싶었어요. 왜 또 앞으로 와 갑자기? 근데 쌤 풀어도 잘 보시고 쌤이 풀이 하나 박대로 하세요. 네. 아 세례랑 하고 있어요 지금. 어? 뭐라고? 아니에요. 뭐야 세례 자기들 때 네가 이제 나중에 시간이 조금 더 지나보면 아 진짜 이 방법이 편하구나 라는 걸 알 거야. 아 어쨌든 간에 저희 하원 선생님과 잘 가르치는 거 같잖아. 그럼 됐지 뭐 일단은. 네. 아니 그건 아니야. 저 선생님도 잘 가르쳤어. 그치? 다만 애들이 이제 수준이 좀 낮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신 거지. 루트 18 더하기 루트 뭐라고? 3. 3. y는? 루트 2분의 루트 2분의 루트 12 빼기 루트 8. 루트 8. 자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 2x 플러스 y분의 x 마이너스 y. x 마이너스 y. 자 2y 자 얘가 뭐라고? a 루트 u 플러스 p. a 루트 u 플러스 p. 그럴 때 뭘 구하고? a 플러스 b. 맞다. 자 보세요. 자 너는 지연이는 이런 문제를 만나면 일단은 x, y를 먼저 간단히 해야 된다 생각이 드니 안 되니? 들어요. 그렇죠. 네. 그럼 간단히 한다 왜 그러냐면 당연히 얘를 간단히 최대한 간단히 한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어야지. 네. 이건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 미친 짓 아니야. 네. 맞잖아. 아니, 상식적으로 이거는 의교자의 아래식이 아니잖아. 그치? 네. 그러면은 어떻게 간단히 해? 이걸 얘들 항상 이렇게 항이 하나, 이렇게 항이 하나인 건 알지?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약분할 때 한 번에 약분해야 되는 거 알지? 네. 이해되면 돼요? 네. 약분하면 얼마예요? 루트 6. 그쵸? 네. 또 이렇게 약분하면 얼마예요? 1, 2 되겠지? 네. 결론적으로 X는 뭐가 되는 거니? 루트 6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네. 됐어요? 네. 오케이. 자, Y는? 자, 이건 뭐냐면 이렇게 약분되죠, 이렇게. 네. 그 뭡니까? 루트 U. 자, 이렇게 약분하죠? 네.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은 루트 U 빼기 뭐?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네. 그럼 얘를 여기다가 한 번에 집어넣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해. 속을 힘들게 해. X 빼기 2 Y를 구해. 알겠어? 네. X 빼기 2 Y가 뭐냐? X에서. 뭐에서? X에서. X에서. 그냥 쓸까? 네. 자, X에서 Y 몇 배? 두 배. 두 배 하는 거에 빼기는 뭐하라고? 4 바꿔라. 네. 두 배 하고 뭐하라? 4 바꿔라. 두 배 하면 뭐야? 2루트 6. 4 바꿔라. 두 배 하고 4 바꿔라. 이 얘기 아니에요? 네. 어? 이런 거야 그냥. 그럼 1하고 4 더하니까 얼마? 5. 루트 6이 하나인데 빼기 두 개 하잖아? 마이너스 루트 6.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분자야. 네. 이제 그냥 분모를 분모해볼까, 이제는? 네. 2x 더하기 뭐라고요? y. 이거 두 배잖아, 그래, 안 그래? 맞아요. 두 배니까 뭐가 돼? 2루트 6. 더하기 뭐? 2. y는 얘잖아, 그냥. 네. 루트 6 빼기 뭐? 2. 이거 없어지네? 네. 이거 뭐야? 3루트 6. 오케이, 3루트 6. 이거잖아, 이거. 네. 그치? 네. 그럼 당연히 얘는 이거 약분할 수 있지만 얘는 약분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을 땐 유리와 실할 수밖에 없겠지. 네.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어떻게 되냐면은 자, 아니 유리와 해. 알겠지? 네. 유리와 하면 어떻게 돼? 3. 루트 6을 곱해주는 거지. 네. 그럼 3 곱하기 뭐? 6. 6분의. 알겠지? 네. 여기는 뭐 돼? 5루트 6. 5루트 6. 빼기 6. 안 그래?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 팀, 이렇게 한 팀. 맞아, 맞아. 맞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부터 한 팀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18분의 5 루트 6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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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맞아요? 잠시만요. 아, 36 18분의 5 루트 6 이라고 뭘 잠시만요. 저 암산이 안 돼요. 아니 36 몰라? 36? 18. 18. 오른쪽 요. 아, 네. 빼기. 이렇게 하면은 약분되죠.
네. 빼기 3분의 5가 되는 거야? 예. 이렇게 되겠네, 그치? 네. 그러면, 자, A가 얼마라는 얘기죠, A가? 18분의 B가 얼마라는 얘기죠? 3분의 마상. 그러면 당연히 얘는 빼기 네. 6. 답은? 마이너스 18분의 5. 됐어요? 네. 오케이. 자, 근데 복잡한 거는 그냥 하나씩 그게 넣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네. 막 이걸 한 번에 막 넣고 나서 하려니까 일단 짜증부터 나. 아이씨, 뭐 이따위게 문제가 돼서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하시면 돼요. 다음. 그거랑 422번이요. 400. 22요. 422개요. 왜요, 왜야 또? 얘가 제일 어려웠어요. 선생님이 쉽게 풀이해줄게. 걱정하지 마. 너무 잘 그리셔서요. 루트 5 플러스 루트 10. 이렇게 되겠지, 그치? 네. 자, 그럴 때뭘 구하라고? 길을 제외한 하단의 넓이. 자, 그러면 뭐 그냥 딱 생각은 있어. 어떤 생각은 있냐면 그 전체에서, 그치? 네. 이만큼을 모아하면 되겠어? 빼요. 빼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러면 일단은, 자, 볼게요, 선생님이. 일단 좀 구역을 좀 나눠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만큼, 네. 이만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가 이제 1번, 얘가 몇 번? 2번. 2번, 얘가 몇 번? 3번. 3번.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됐어요? 네. 자, 그럼 전체부터, 전체. 전체. 전체는 뭐야? 1 곱하기 2잖아.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럼 곱하면 뭐가 되죠? 루트 50이죠. 5루트 2가 되겠지. 네. 자, 5루트 2. 그 다음에 더하기 뭐가 됩니까? 10. 이게 전체야. 그치? 네. 그럼 나는 이제 1번, 2번, 3번만 빼면 되겠지.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번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니? 2. 2야. 근데 이거를 몰라. 그치? 네. 맞잖아. 얘도 여기서까지는 얼마야? 2. 2야. 근데 얘를 모르는 거야. 그렇지. 네. 그 다음에 얘는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한번 해보자. X라고. 뭐라고? X. X. 그러면은, 자, 일단 내가 빼야 돼. 뭘 빼냐? 1번 넓이, 2번 넓이, 3번 넓이 빼야 되는 거지. 그렇지? 네. 1번 넓이가 뭐죠? EX. EX. 오케이. 1번 넓이는 EX. 오케이. 3번 넓이도 뭐가 됩니까? EX. 그래, 네, 안 그래? 맞아요. 얘는 2에서 누구를 빼? X 빼고 X 빼야지. 네. E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EX. EX에다가 뭘 곱하는 거니? 이렇게 되겠지. 네. 여기까지 돼서 안 됐어? 왜 X를 곱해요? 아니, 이만큼이 2 빼기 2X, 이만큼이. 네. 이게 X잖아. 아니,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지금 우리 넓이 구하는 거잖아. 네. 근데 이만큼이 뭐라고, 이만큼이? 이거하고 이거, 가로. 네. 세로가 뭐야, 세로가? 세로가 2 이거잖아, 빼기. 이거. 이거. 네. 이게 X잖아, X. 아, 왜요? 이것도 X, 이것도 X 아니야? 네, 오, 네. 오. X 맞지? 네. 그러니까는 가로 곱하기 세로. 네. 됐니, 안 됐니? 됐어요. 오케이. 정리합시다, 그러면. 네. 자, 얘는 뭐가 되니?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되겠지? 네. 얘는 2x, 2x네. 네. 그럼 요거 1, 2, 3을 다 더해. 더해야 되겠지? 네. 그럼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x 2x. 제곱 플러스 6x 이렇게 되겠네.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러면은 전체가 뭐야? 얘. 그렇지. 빼야 될 거는 뭐야? 예. 얘. 그치? 네.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
X. X는 뭔지 몰라. 네. 그럼 X만 구하면 게임은 끝나. 끝나요. 끝나네. 이해됐어요? 네. 그럼 구한 X를 이제 여기 집어넣어가지고 네. 뭐하면? 값을 구하면 여기서 1 빼면 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럼 X는 뭐가 X야? 에? 여기 있네. X, 루트 2, X. 이만큼이 얼마란 얘기야? 2. 여긴 되네. 오. 그래, 안 그래? 맞아요. EX가 뭐라고요? 야, EX 더하기 루트 2가 뭐라고요? EX 더하기 루트 2가 2란 얘기지. EX 더하기 루트 2가 2. 아, 네. 됐습니까? 네. 응. 그러면은 EX는 뭐가 되니? E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다. 맞아요. 그럼 X는 뭐가 됩니까? 2분의 2분의 2 E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네. 이게 X네. 네. 그래요, 그래요.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계산은 좀 복잡한 거지 뭐. 그럼 자 어떻게 되냐? 여기 지금 보니까 어떻게 돼야 돼? 여기는 계산해야 되잖아. 네. 좀 복잡하긴 한데 일단 봅시다. 자, X 제곱을 구해야 되겠지. 네. X 제곱을 구해야 되는데, 자, X 제곱은 그럼 뭐가 돼? X 제곱은 4분의 이거 그럼 4분의 자, 앞에 거 제곱하면 얼마야? 4 뒤에 거 제곱하면 얼마야? 2 2, 6. 됐니?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하고 얘 곱하는 거죠? 곱하기 두 배. 네. 이해되는데? 이거의 제곱이잖아? 네. 얘를 제곱한 게 이거였지? 네. 이거를 그럼 제곱하는 거잖아? 네. 앞에 거 제곱한 게이 4, 뒤에 거 제곱한 게 얼마? 2. 2. 그치, 6 나올 거야. 네. 그럼 당연히 얘하고 계산해줘야지. 곱하기 두 배, 항상 이제 곱하기 두 배. 또딴 소리 하고 있어. 자, 이거 뭐야? A제곱, B제곱. 곱한 거에 BAB. 두 배. 아. 이거. 네. 안 배웠어? 아, 배웠죠. 그래. 곱하면 얼마야? 이, 마이너스 2 루트 2. 네. 두 배. 마이너스 4 루트 2. 오케이. 이렇게 되겠네. 됐니, 안 됐니? 됐어요. 그럼 언니 약분하면 얼마가 되겠어? 2분의 3 아.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되겠지. 네. 이건 X 제곱이야. 네. X는 이거고. 네. 그럼 여기 넣어주자, 이제. 네. 그럼 자, X 제곱이 이건데,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3 마이너스 2 루트 이렇게 되겠지. 네. 그 다음 플러스 6 곱하기 여기 2분의 뭐라고? 2 마이너스 루트 2. 자, 뭐 계산이 편리하게 되겠네요. 책이 한번 되잖아, 그래 안 그래? 됐어요. 마이너스 좀 보고 바뀌겠지? 네. 마이너스 3 플러스 얼마? 2 루트 2. 오케이, 약분 되네요. 네. 3이죠. 네. 3이 얼마? 6. 6 마이너스 3 루트 2. 자, 그럼 계산이 얼마야? 3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트 2. 오케이. 이제 바로 1이든 더한 거네. 네. 그럼 이제 얘를 뭐 해줘야 돼? 빼요. 빼니까 부호도 뭐 해야 돼? 바꿔요. 이렇게 3 플러스 루트 뭐가 되는 거야? 2. 이렇게 답하자, 얼마니? 7. 6 루트 2. 오. 알겠어? 네. 괜찮아? 네. 응. 자, 다음 한번 넘어갈까요? 네. 자, 어디 해볼까? 이거 76쪽이에요. 70. 6이요. 잠깐만. 오케이, 76쪽이에요. 512번이요. 500. 12번이요. 답이 안 자, 직사각형의 넓이 PQR의 반기를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는 곱셈 공식을 구하라. 그거네, 그래 안 그래? 나와요. 맞아요. 일단은 생각을 해보자. P는 뭘까? P는 X에다가 X하고 X-3. 그렇지, X 빼기 3. 자, 근데 생각을 해봐. P는 뭐라고? X에다가 X 빼기 뭘 곱한 거야? 4. 3. 자, Q는 3에다가 X-3. 뭐라고? X-3 곱하기 3. 3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Q가요? Q.
네. 큐는 뭐야, 큐는?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이거는 PQR을 단독으로 나타내라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PQR의 관계를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 곱셈 공식이잖아. 네. 그럼 이렇게 한번 보자. 자, P 더하기 Q는 뭐야, P 더하기 Q? X 제곱 응? X제곱 빼기 9. 3제곱이 되겠지. 네. 그럼, 얘는 X 플러스 3? X 빼기 3이다. 그래, 안 그래? 네, 맞아요. 그럼, PQ를 더했더니, 이제 이러한 어떤 공식을 설명할 수가 있겠다는 얘기네.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P 더하기 하라. P 더하기 하라. 걔도 똑같지 않아요? X 플러스 3, X 빼기 3이지. X 플러스 3, X 빼기 3.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이거네, 그치? 네. 그럼 얘네들 지금 둘다 지금 우리에게 어떤 걸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거야? 합차의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거지. 네. 합차를 말하고 있는 게몇 번입니까? 아, 3번, 3번이요. 오케이. 자, 다음. 80. 오요. 뭐, 그 전까지, 비단계 물어볼 거 없습니까, 이제? 네. 오케이. 자, 80. 오쪽이요. 오쪽이에요. 573이요. 573? 네. 오케이. 571잘 풀었습니까? 575고요. 571. 네. 오, 네. 역시. 이렇게 열심히 풀었어요. 그래. 너는 에이스야. 역시, 나중에 독수리가 돼서, 오늘 수학 세상을 비상이나. 제이의 피타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 너희 날개가 되어줄게. 11 제곱. 맞죠? 네. 너 55이네? 아, 네, 그러네요. 5 제곱. 그 다음에, 7 7. 제곱. 7 제곱 곱하기 2. 더하기인데요. 아, 더하기에요? 네. 더하기 곱하기 11에 5. 5 제곱. 그 다음에 7의 제곱. 더하기 7에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1에 5 5. 제곱 그 다음에 2 곱하기 7. 2 7에 제곱. 제곱 마이너스 11에 5. 마이너스 5. 네, 뭐야? 뭐니? 너 뭐니? 7 제곱? 4. 자, 이렇게 되겠어.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이제 이런 거는 항상 이렇게 숫자로 나와 있는 거는 가장 많이 눈에 띄는 애를 일단 문자로 치환을 한번 해보는 거야. 네. 어떤 게 가장 눈에 띄어? 7이요. 7의 제곱하고 11의 5제곱이 눈에 띄지. 네. 그러면 7의 제곱을 그냥 A라고 하고요. 네. 11의 5제곱을 뭐라고? B. B.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얘기지. 네. 그럼 문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 자, 7의 4제곱이지. 네. 7의 4제곱 뭐니? 5. 제곱의 제곱이지. 네. 그럼 A 제곱이 되겠지. 오케이. 그럼 얘는 A 제곱 빼기 1분의 이렇게 되겠네. 네. 이해됩니까? 네. 오케이. 얘는 그럼 뭐가 되겠어? 3. 3. A 빼기 뭐가 돼? B. 이렇게 되겠지. 3 A, B, B. 네, 됐어요? 네. 돼요? 네. 안 돼요? 아니요. 잘줄 알았어요. 그 다음, 뭐, 7 제곱은 뭐야? A. A 더하기 EB. 오, 이렇게 되겠지. 네. 5. 그 다음에 A 빼기 EB. 그 다음에 EA 빼기 B. 그 다음에 빼기 뭐? 뭐, 이런 얘기 됐네, 이런 얘기. 훨씬 단순해졌지. 그러면은, 자, 이쪽 동네부터 이쪽 동네, 알겠지? 그럼 어떻게 돼? 3a 제곱. 그래, 안 그래? 네. 마이너스 1 플러스 6이지. 네. 플러스 뭐가 돼? 5. 5ab. 됐어요? 네. 곱하니까 뭐가 돼? 3. 마이너스 2b 제곱. 됩니까? 네. 자, 이쪽 동네. 어떻게 되죠? 2a 제곱. 2a 제곱. 그래, 안 그래? 맞아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지. 네. 마이너스 5. AB. AB.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4b제곱 2b제곱 아 2b제곱 네 이렇게 되겠네 됐어 안 됐어? 네 그러면 일단은 얘하고 얘를 먼저 한번 계산해보자 네 자 그러면 딱 얘는 뭐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 생각이 안 들어요 네 자 그럼 밑에는 a제곱 빼기 1분의 그래 안 그래? 네 여기는 5a제곱 2a제곱 아니 3a제곱 2a제곱이지 네 뭐가 되니? 5 5a제곱 그래 안 그래? 맞아요 플러스 5ab 빼기 5 소리네? 네 5 5 소리네 5 4 빼기 5 5 a 5로 묶었더니 뭐야? 네. a제곱 빼기 1이네 네 오. 오 그냥 왜 이렇게 늘려놨지?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알아요 내가 눈에 이제 자주 보이는 거를 많이 보이는 거를 이제 a와 b라고 놓으면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면 어지러워지지 그치? 네 이렇게 하면 훨씬 좀 뭐 어쨌든 단순하지 네 할만하지 응. 자 또 질문 뭐랑 뒤에 577번이랑요 잠깐만 5 577이랑 577 581이요 581 두 개만 하면 됩니까? 네 오케이 자 가봅시다 577 아유 재밌네 숙제 잘 해보니 예쁘네 역시 왜? 아 엄마가 화내갖고 어? 아니 밥 먹을 때도 빨리 가서 숙제하라고 그러고 오 화장실 갈 때도 숙제하라고 그러고 알았어? 네 엄마가요 저를 이제 막 갈구기 시작했어요 전에 안 그러더니 왜 왜? 제발 좀 해가래요 어? 제가 맨날 안 해가면 말하거든요 엄마한테 보고를 하나씩 하는데 오늘은 이걸 안 풀어갖고 한 소리를 들었다 하면 맨날 다 풀어가래요 정말 따로 나눌 때 뭐라고? 나머지. 나머지. 있겠지? 네. 자, 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냐면, n은 자연수라 그랬지. 네. n의 출처가 뭐야? 자연수. 뭐가 자연수니? n이요. 아니, 그러니까. 1, 2, 3, 4 이런 게 자연수야, 그치?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뭘 말하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거든, 그치? 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n이 1부터 넣어봐, 한번. 알겠어? 무슨 네. 말이냐면, n을 1이라고 한번 해봐. 알겠어? 네. 그럼 f 뭐가 되겠니? 1이 되겠지? 네. 그럼 n 제곱이니까 1 제곱한 거지. 그럼 얼마야? 1. 2를 4로 나눌 때 나머지가 얼마야? 그러게요. 1이지, 1. 몫은 0이고 나머지는 1 이렇게 되겠지. 어? 네. 맞아요? 네. 오케이. 그럼 F1은 뭐니? 1이 되겠네. 네. 돼, 안 돼? 돼요. 자, N이 2야. 그럼 F 뭐가 됩니까? 2. 이런 식으로 해봐야 아, 얘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내가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거 아무리 네가 놓고 뭐 죽을 때까지 이거를 뭐 뚫어지게 쳐다 봐봐야 뭔지 몰라. 네. 항상 이런 식의 문제는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자연수의 제일 작은 게 뭐니? 1. 1이잖아. 1부터 넣어보면 되는 거야. 그냥 뭐 간단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제곱이 얼마야? 4. 4로 나누면 얼마야? 0. 어, 0. 뭐, 너는 0이구나 이렇게 0. 그렇죠? 네. 그 다음에 n3. 언제까지 하냐? 몇 개 해보면 뭐가 나오냐? 귀치게 나와요. 항상 수학은. 왜? 수학은 규칙이 없는 수의 어떤 노름을 다루지 않아요. 규칙이 있는 것들을 수학은 다룬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럼 3이야. 그럼 F3이죠? 네. 3 제곱하면 얼마죠? 9요. 4 나누면 얼마죠? 5요. 아닌가요? 잠시만요. 검사 능력이 딸리기 시작. 아니, 나머지는 4보다 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저 뭐라 했어요? 5. 그래요? 어. 나머지 얼마야? 오 아니요? 심각하네요. 2로 나누면은 아! 2 아니야? 오 그러네요.
아니 그 지나 나머지라는 거는 나누는 수보다 작을 때 나머지야. 네. 그러면 네 말식대로 하면은 그러면은 99를 4로 나누면 나머지는 95야. 네. 무슨 말 알겠지? 네. 나머지 얼마야? 예. 네, 4야. 왜 부사가 되겠지? 네. 그럼 4 제곱이 16이지. 네. 얼마야? 0. 0. 오. 대충 규칙 알겠어 모르겠어? 네. 알겠어? 네. 어떤 규칙이야? 홀수면 1이고 짝수는 0 아니에요? 홀수면 얼마? 1. 홀수면? 1. 오케이. 짝수면? 0. 0. 짝수면? 0. 아! 너는 결론적으로 아 F0이랑 F N이라는 거는 이렇게 되는구나. N이 뭐면? 짝수면? 뭐가 되고? 0. 0이 되고 N이 뭐면? 홀수. 홀수면 너는 뭐가 된다? 1.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나왔을 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결론을 내야 아래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야 이제. 네. 알겠어? 그 아래 문제 뭐예요? 그 밑에 N이 짝수 1번 N이 짝수일 때 FN을 구하라고 그랬지? 네. 얼마요? 0이요. 홀수일 때는? 1. 그러면 F1부터 F5까지? 20. 그러면은 짝수는 어차피 다 0인 게 상관없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1부터 20까지 홀수가 몇 개냐 그 얘기지? 네. 홀수 몇 개예요? 그러게요. 10개? 10개가 되겠죠? 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당연히 그럼 몇 개 뭐가 되겠어? 10. 그렇지. 다음은 10. 오. 끝났으면 오. 알겠지? 네. 근데 왜 창의 문제예요? 어? 왜 창의 문제냐고? 네. 너도 생각을 못했잖아. 아. 생각하라 보니까. 아. 그렇군요. 잘하고 있어. 맞아. 자, 다음. 581번이요. 581? 네. 자, 581 봅시다. 자, 581도 보면 시간이 딱 되긴 한다. 자, 길이가 36cm인 끈을 잘랐대. 알겠지? 네. 끈이 이렇게 돼, 끈이. 네. 근데 끈이 얼마라고? 36. 36이라는 얘기야, 센티미터. 네. 자, 잘라서 두 개의 정사각형을 만드는데, 자, 이러한 정사각형 하나를 만들고, 또 이제 뭐 좀 더 이렇게 크게 만든다는 얘기, 이렇게. 네. 그쵸? 네. 자, 그랬는데, 두 정사각형의 넓이 비가 얼마라고? 1대 3. 1대 뭐야? 3. 3의 넓이 비가, 그래, 안 그래? 맞아요. 넓이 비가 1대 3이면 길이 비는 뭐가 되죠? 1대 루트 3. 그렇죠. 오케이, 좋아. 1대 뭐라고? 루트 3. 이게 뭐냐면 이 변의 길이가 1이라는 얘기는 아니야. 네. 이 변의 길이가 1일 때 얘는 루트 3이라는 얘기지.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 변의 길이를 1K라고 붙여줄게. K라고. 네.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루트 3K가 되겠지.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니 안 되겠니? 지요. 자, 그러면 지금 뭘 거라고 했습니까?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이거라고 했네. 네. 어쨌든 얘가 뭐라 그랬어? 얘가 a 루트 3 플러스 b라고 했네.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럴 때 a 더하기 b 값 거라고 했지? 네. 그러면 잘 보자. 얘가 지금 k라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네. b는 무조건 k를 붙여서 문제를 풀 거야. 네. 그러면 kk 얘 몇 k가 되는 거야? 얘는 3k가 돼. 둘레 길이가. 네. 얘는 3루트 3K가 되겠죠. 루트 3K, 루트 3K, 루트 3K니까. 이거 3배니까 별로적으로. 네. 그러면은 3K라고 얘를 뭐 하는 거야? 더하는 거지. 네. 그러면은 뭐가 된다는 얘기니? 96. 이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네. 자 그러면 뭐 하자? 항상 K로 묶어내자. 뭐 하자? 묶어요. 묶자. 알겠지? 네. 근데 묶기 전에 여기 잘 봐봐. 3K 더하기 3루트 3K 얘가 36이지? 네. 자 이거 딱 보니까 3 있고 3 있고 다 3 있지? 네. 3으로 모아보면 돼. 나도요. 그게 편하지 오히려? 네. 그러면 K 플러스 얼마? 루트 3K. 3K 이게 뭐가 돼? 이렇게 되겠네. 네. 그 다음에 K로 모아자? 묶어. 1 플러스 루트 뭐? 3. 3이 뭐가 되는 거니? 12.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네.
이렇게 묶었을 때 더하기가 나왔을 때는 큰 수가 앞에 작은 수가 뒤에 가게 하는 게 좋아요. 네. 자, 그러면은 다시 놓을게. 자, K 루트 얼마? 3. 3 플러스 1이 뭐라고? 12. 그럼 K는 뭐냐? 루트 3 플러스 1분의 뭐가 되는 거야? 12. 이렇게 되겠지. 그래, 그래. 맞아요. 얘 보기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서 얘는 뭐 해주고? 통분해주는 거지? 네. 아니, 통분이 돼. 네. 이거 유리화해주는 거지? 네. 유리화 어떻게 시켜주는 거니? 이렇게. 네, 오! 왜냐면 이렇게 있을 때는 합차를 이용해야만 유리화가 되는 거야. 네. 왜? 제곱해서 유리화가 안 되지? 네. 이해되는데? 돼요. 그럼 K는 뭐가 되겠어? 3 빼기 1이니까 2. 네. 분의 12이니까 당연히 약분해버리면 되겠네. 네. 그러면 6 루트 3 빼기 1 이렇게 되겠다. 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럼 그러죠. 우리는 6 루트 3 빼기 뭐가 됩니까? 6. 이 A가 뭐야? 아니 이게 뭐야? A. K가 이거니까. 네. 얘가 뭐야? B. B 이렇게 되겠지. 네. 그래서 A는 6, B는 얼마? 마이너스 6. 두 개 뭐가 되겠어요? 더해요. 더하면 답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0이요. 0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됐어요? 네. 오케이. 또 질문 있습니까?